자기만의 착각에 사는 여자들이 요즘 엄청 많은데요. 어제 어린이날 인스타그램에 군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이 게시되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5월 5일 각종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군인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보통 남자친구가 있다면 많은 게시물 중에 뒷모습이라도 찍혀있지 않나요? 화제가 됐던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더 이상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미 해당 게시물의 사진이 캡처되어 커뮤니티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병소에서 근무서는 군인 아저씨 두 명이 쪼그려 앉아서 내 치마 속을 보겠다고 거기서 대놓고 와째 다리 봐라. 와 지린다. 이게 얼마 만에 여자냐 라고 말하며 어쩐다 하면서 성희롱하는 데라는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치마 입은 내 잘못이냐며 군인 남자친구 면회하러 갈 때 치마 입고 갔다가 저한테 치마 입고 왔다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화를 왕창 내서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있다며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이건 뭐 치마 입은 제가 잘못인 건지 그 사람들 군인한테 화는 못 내줄 망정 놀란 저를 먼저 챙길 줄 알았는데 치마 입은 제 탓하기 팟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고기까지 구워갔다고 말하며 면회 가실 일 있는 미래의 곰신, 이미 곰신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치마는 입고 가지 말라며 당부하기까지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주작도 좀 실제 군경력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하든가 좀 하라며 진짜 지능 처참하네, 면회하면 부대 안에 전 장병 다 만나는 줄 안다며 면회할 때 위병소에서 대체 누가 저렇게 말하냐며 그냥 노관심인데 진짜 정신 좀 차리라며 왜 이렇게까지 조작하는 거냐며 대사부터가 오글거리고 지능 낮은 사람이 멘트 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으로 면회 다녀왔냐? 면회를 단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관심이 필요하면 말하지? 주작할 거면 최소한 공부라도 하고 쓰지 실미도 갔니? 등 전체적으로 면회를 다녀온 게 맞는지 의심하는 댓글과 주작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과거 70~80년에서 군 생활하면서 여자 관련 모습 보기도 힘들었지만 현재 20대 군인들의 경우 외출, 외박, 휴가 등도 과거에 비해 나갈 방법도 많아졌고 또한 현재는 부대에서 컴퓨터, 휴대폰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과거에는 군인 월급이 왜 이렇게 높냐며 미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죠.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니 아무 말이나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라를 위해 젊은 나이에 국가를 지키는 군인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이제 20살 초반의 남자에게 성희롱하는 군인으로 만드는 해당 여자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